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엘러먼트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 46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 4, 8, 8, 4, 6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 엔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구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디오 엔진 자체가 이미 24부터 엄청나게 하이엔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퀄리티 높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수는 적은데 83만원이라는 건 그만큼 컨버터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바꿔 말하면 뭐 쉽게 설명하면 채널 하나당 뭐 한 몇십만원씩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2구짜리 그 엔트리급에서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뭐 10만원대도 있고 20만원대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2구인데 83만원이다 이러면은 아 뭐가 있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DD가 워낙 좋은 거죠. 그렇죠. 컨버터가 좋고 그리고 보면은 또 비슷한 그런 2인짜리들 있잖아요. 뭐 우리 어름이 뭐 베이비 페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유니버셜 오디오의 그렇죠. 아폴로 이런 아폴로. 모델들이 2인데도 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다 컨버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컨버터에서 그 모델들과 방금 언급했던 그 모델들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기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네,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 정도 해상도가 좋아서 맞아요. 그 정도 퀄리티를 확보를 해주는 게 바로 요 엘러먼트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는 오늘 딱 그 중간에 저희가 사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즈가 요 사이즈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기타 치시는 분들이 아니고 보컬은 뭐 24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분들이 언제 악기 배우고 또 언제 일렉기타 치게 돼갖고 갑자기 구수 모자라게 될지 모르는 있죠. 거거든요. 아니면 뭐 또 아티스트 불러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럴 때 이제 아마 또 마이크 또 빼고 뭐 끼우고 또 이런 게 귀찮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한 포인까지는 아날로그를 맞춰놓는 게 좋지 않겠나. 맞습니다. 근데 보통 포인까지 맞춰놓고 다시 8인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8인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그 8, 9짜리를 4개는 늘 뭐 진짜 거의 항상 상용하는 정도로 세팅이 딱 되어 있는데 5, 6, 7, 8은 뭘 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껴본 적 없고 네. 그냥 1, 2, 3, 4만 쓰고 있어요. 네, 1, 2, 3, 4 딱 쓰고 있어요. 네. 1에 컨덴서, 2에 다이나믹, 그리고 3, 4에 그 우리 저기 기타 저랑 네. 똑같이 쓰이고 있죠. 3, 4에 캠퍼 네. 이제 네. 들어가는 거 그냥 꽂아놓고 1, 2에 마이크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날로그 신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5, 6이랑 7, 8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 6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사이즈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Let It Be 네. 네. 예제곡 Let It Be로 한번 녹음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녹음 가보겠습니다. 할게요. 로직에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뒤에 이제 본인이 치고 있는 코드도 이렇게 알려져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다 들어봤진 않지만 그래도 참 재밌는 기능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퀀타이즈 바로 네, 이거는 눌러버릴게요. 뭐 되게 뭐 멋지게 뭐 녹음한 그 테크닉이 네, 없었기 이거는 때문에 뭔가 되게 빡빡 찍어주는 느낌이라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가 뭐 기타 베이스 알아서 얹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바퀴가 바로 갑니다. 네, 그렇죠. 깔끔한 연주 깔끔합니다. 루트 맞다. 이번에는 어쿠스틱도 아주 깔끔하게 네, 어쿠스틱도 이런 곡은 뭘 대단한 기교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 오. 역시 엘러먼트다. 기타 오. 딱 쳐보면 오. 야 이게 그 인터페이스에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맨날 듣는 214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214가 얼마나 훌륭한 마이크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계속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맞아요. 많고요. 네. 역시나 이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좀 좋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결국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아무리 마이크 좋은 거 쓰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2-3천만원짜리면 안 나요. 야 이거 근데 정말 이 기타 바로 딱 치니까 엘러먼트가 얼마나 좋은 인터페이스였는지 네. 빡 기억이 나네요. 그죠? 네.
오, 훌륭합니다. 네. 할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 진짜 이 열린 느낌 엘러먼트 역시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빙으로 네, 네 더블링 가겠습니다. 더블링만 가고 끝낼게요. 네, 이건 시원시원하게 더블링으로. 네. 좋아요. 크,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 find myself of times of trouble. 그렇죠. 트러블이죠. 트러블. 트러블. 가보겠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o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네, 마지막은 본능이죠. 네. 근데 그보다 형이 이런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역시 브리티시 감성, 락커였던 거죠. 네, 브리티시 감성. 그렇죠. 자 살짝 적셔가지고 한번 최종 모니터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 녹음할 때 기분 자체가 엘러먼트가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 모니터 리버브 같은 거 하나도 준 게 아닌데 그냥 짱짱하게 꽂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게 되게 이게 저도 와닿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아포지의 그러니까 이 잠깐만 이게 역시 이게 그게 안 되죠.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주는 뭐라 해야 돼 가장 그 기본적이면서도 그 저희가 이제 딱 봤을 때 되게 녹음을 받으면 아 해상도가 정말 좋은데 뭐가 하나 튀지도 않고 정리도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들어가는 소스도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잘 해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녹음할 때 기분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어, 그럼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버스 부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뭐 로직은 그냥 만들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샌드 채널을 억스 채널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제 늘 여기 익숙해지시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DAW에서는 따로따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로우 컷은 어느 정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뭐 제가 뭐 여기서 지금 EQ잉을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본적으로 로우 컷을 해줘야 그 어느 정도 그 사운드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많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왜 하는지 왜냐하면 그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그 저역대가 뭉치면서 나중에 음원을 들으면 붕붕거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베이스 기타도 오 베이스인데 베이스를 왜 깎아지만 그 밑에 쪽은 좀 살짝 날려주면 좋아요. 네.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음악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o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어 형은 어 이게 좋은데 완전 아니 그것도 그런데 형이 확실히 이런 거 장르가 목소리가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oh let it be.
wisdom, let it be. 오, 진짜 역시. 엘러먼트 좋아요. 아니 이게 지금 잠깐 이렇게 연주하고 부른 건데 지금 살짝 잡고 들으니까 그냥 되게 믹스 잘 된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사운드가 나는 게 이게 분명히 컨버터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제 어느 정도 좋은 걸 쓰셔야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셔도 여러분들이 그 오디오 소스를 받고 나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사실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안 좋은 소스로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펙팅하는 방법도 배우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믹싱은 사실 페이더로 하는 끝내버리는 믹싱이 제일 맞아요. 좋은 믹싱이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최초로 받아지는 환경 소스 그거를 변화하는 데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요리 실력이 좋아도 재료가 너무 안 좋으면 그 요리 실력이 또 죽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재료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네. 인터페이스에 대한 투자로 어느 정도 그 그레이드를 올리시길 바라면서 엘러먼트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대안이다. 이 세 개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운드에 실망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물론 뭐 엔진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다 좋아야 되겠지만 근데 진짜 뭐 구수랑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세 개를 나눠서 했습니다만 뭐 당연히 세 개 다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이 잘 구수만 보고 선택을 하시면은 저는 프로페셔널 오디오로서 진짜 손색이 없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46까지 엘러먼트 시리즈 세 개 다 봤습니다. 자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저 100만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찾으신다면 엘러먼트만큼 더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없습니다. 여러분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